여러분들, 한비TV가 추억의 쫀득이를 먹겁니다. 네, 오랜만에 쫀득이를 먹는데요. 추억의 쫀득이. 이거 근데 조금 질겨서 저는 어른이기 때문에 좀 이빨이 별로 안 좋아요. 그래가지고 잘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굉장히 맛있습니다. 게다가 해썹이래요, 해썹. 해썹은 뭐냐면 공장이 깨끗하고 안전하다 이거예요. 소맥분하고 밀가루를 만들네? 여러분들도 추억의 쫀득이 한번 드셔보세요. 한비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 눌러주세요.